달서구는 2년 전부터 달토기빵을 개발해 제과점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만 년전 선사시대 유적이 남아있는 문화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빵인데요. 어느덧 달서구를 대표하는 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토기빵은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의 줄임말입니다. 2021년 달서구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빵을 만들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출시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안에는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사 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달토기빵은 청동기 시대 붉은 간토기 모양이 특징입니다. 대구의 하나뿐인 구석기 유적 문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먹거리 상품입니다. 하루에 보통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뭐 이제 부모님이랑 오셔갖고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많이 사가시고 또 포장 주문도 많으시고 이래요. 달토기빵은 달서구 지역 제과점 18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개 1,500원이며 세트로도 판매 중입니다. 요즘은 이제 SNS로 홍보하는 시대인데 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작은 매장이지만은 이제 판매를 할때이 달토기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대신들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달토기빵은 연간 5만 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달서구는 연중 접수 방법을 통해 달토기빵 판매 업소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